추워지는 날씨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우터인 것 같죠? 안녕하세요, 도아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본격적인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뒤숭숭한 계절인 것 같아요. 텀은 놀러 가고 싶고 괜히 기분도 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추워지는 날씨에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우터인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가을 아우터를 스타일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가을 아우터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채널 공정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노티아에서 옷을 보내주셨어요. 여름에도 보내주셔서 제가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그 영상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다시 이렇게 보내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다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자, 그럼 긴 말 하지 않고 더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첫 번째 아이템은 울 재킷입니다. 가을 겨울에 울 재킷을 포기하기 힘들죠. 울 재킷은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딱 하나만 잘 선택을 해도 가을 겨울이 걱정이 없답니다. 알파카 블렌딩 원단으로 가벼우면서도 채취감도 부드러워서 착용감이 편안하답니다. FW 제품은 까끌거리면 잘 안 입게 되잖아요.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클래식한 디자인이랍니다. 컬러는 차콜 브라운 총 두 가지가 출시되었고 저는 브라운으로 착용을 했어요. 아이보리 니트에 베이지 팬츠를 매칭을 해주었는데요. 부드러운 엑스트라 파인 룰과 캐시 나일론 혼방 원사로 제작해 부드럽고 포근한 착용감이에요. 단품으로 입었는데 까끌거리지 않았어요. 하프 집업 스타일로 지퍼를 끝까지 올려서 착용을 해도 좋고 내려서 입어주면 또 다른 느낌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하답니다. 팬츠는 베이지 컬러를 착용해 주었는데요. 투턱 디테일로 여유 있는 핏으로 신축성 있는 원단으로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서 편안한 실루엣이랍니다. 어때요? 가을가을 하나요? 빨리 입고 외출하고 싶네요. 두 번째 아이템은 레더 블레이저 자켓입니다. 비건 레더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옅은 광택감으로 약간 매트한 느낌이 있는 제품이랍니다. 오버핏 실루엣이지만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져서 싱글 버튼으로 클래식함이 묻어나는 디자인이랍니다. 깔끔한 모카 베이지 가디건에 브라운 스커트를 매칭을 해주었는데요. H라인으로 일자로 딱 떨어지는 실루엣에 오버핏 자켓을 걸쳐준 것이 포인트랍니다. 완전 베이직한 디자인의 아이템들만 매칭을 하였는데도 멋스럽죠. 가디건은 단품으로 입어주어도 좋지만 안에 블랙 터틀넥을 입고 입어주어도 좋아요. 크롭 길이감으로 파인 울과 캐시미어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가볍고 포근하답니다. 두께감이 있어서 겨울까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여기에 재킷을 걸치고 부츠로 마무리해주면 완벽하죠? 첫 번째 아이템은 레더숏 블루종입니다. 이 제품 역시 비건 레더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가죽이 부드럽고 가볍답니다. 레더 제품은 무거우면 잘 안 입게 되잖아요. 블레이저 재킷과 마찬가지로 광택감이 적고 매트한 원단이라 더 고급스러워 보인답니다. 크롭 길이로 베이지 팬츠에 블랙 터틀넥 티셔츠를 매칭을 했는데요. 터틀넥은 소재가 까끌거리면 불편하잖아요. 이 제품은 신축성도 좋고 부드러워서 몸에 착 붙지만 답답하지 않고 활동성이 굉장히 좋답니다. 하이네크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접어서 연출하면 되는데요. 어때요? 총 4가지 컬러가 출시되었고 저는 블랙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아이템은 울 재킷입니다. 소모 울로 제작되어 가볍고 오버핏으로 여유있게 떨어지는 실루엣이에요. 고급스러운 윤기가 흐르죠. 단추가 보이지 않게 약간 사선으로 랩 스타일로 클로징이 되어 있어서 단품으로 입어주기에도 좋답니다. 히든 단추로 단추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디테일들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블랙, 카멜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저는 카멜 브라운으로 착용을 했어요. 이 제품은 셋업으로 출시가 되어서 팬츠와 함께 셋업으로 스타일링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자켓 하나만 단품으로 입어주면 시크하면서도 멋스럽죠? 이렇게 입었을 때는 위에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레더 자켓을 또 걸쳐주면 더 추워지는 날씨에도 문제 없답니다. 목이 허전하다 싶으면 블랙 터틀넥 티셔츠와 함께 입어주세요. 이렇게 클래식하게 딱 떨어지게 입어주어도 좋지만 부츠에 팬츠를 살짝 넣어서 조거 팬츠처럼 입어주어도 스타일리시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하답니다. 이런 부분들 챙겨가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터틀넥에 셔츠를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면 또 다른 스타일로 스타일링이 가능하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이템은 숏 레더 자켓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레더 숏 자켓은 원버튼으로 클로징이 되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자켓이었다면 이 제품은 집업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캐주얼한 스타일의 디자인이에요. 크롭 길이의 투웨이 지퍼로 되어 있어서 아래를 조금 올리면 살결이 살짝살짝 보이게 스타일링을 해주세요. 이렇게 단품으로 입어도 멋스러운 연출이 가능하답니다. 히든 스냅으로 되어 있어서 지퍼가 보이지 않는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어요. 소매 부분에 볼륨감이 있는 실루엣이 유니크하죠. 블랙 컬러의 아우터는 이너를 밝게 매칭을 해주면 화사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화이트 팬츠에 베이지 셔츠를 입어줬는데요. 컬러의 톤 변화가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블랙 팬츠를 입어주면 좀 더 시크한 무드로 연출이 되었을 텐데 이런 컬러 매칭은 자연스러운 톤 변화가 클래식하면서도 편안한 무드로 연출이 가능한 착장이에요. 팬츠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베이지 팬츠의 아더 컬러인데요. 앞에 착용했던 제품은 S 사이즈고 이건 M 사이즈라 좀 더 넉넉한 핏으로 입어주었어요. 이 셔츠는 자연스럽게 주름지는 원단이 특징인 제품인데요. 기본 디자인이지만 디테일이 섬세한 셔츠입니다. 넉넉한 실루엣으로 클래식하면서도 멋스럽죠? 총 4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저는 베이지 컬러로 착용을 했어요. 셔츠를 팬츠 안으로 넣어서 입어주면 깔끔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하고 팬츠 밖으로 빼서 입어주면 캐주얼한 연출이 가능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셔츠의 단추를 위에만 클로징 해주고 아래는 자연스럽게 오픈을 해주세요. 마지막 마무리는 블랙 슈즈를 신어주면 무겁게 눌러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링의 아우터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우터 스타일에 따라서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죠. 이렇게 각각 다른 스타일의 아우터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기본 이너만 입고 아우터만 바꿔주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답니다. 튀지 않는 아우터들이라 어떤 이너를 입어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아우터를 선호하시나요? 어떤 것들이 마음에 드셨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우리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